안경 방송의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. 네, 여러 가지 많은 방송 중에서도 안경 방송이 나온 이유가 뭘까요? 저 생각에는 그 안경이라는 거는 그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그 안경사라는 전문 직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방송으로 알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안경 그리고 콘택트렌즈는 이 의료기기이고요. 의료제품을 판매하고 유통하고 또 의료제품을 추천하는 전문가 그룹이 움직이는 그런 방송으로 알고 있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안경 콘택트렌즈 시장은 소비자 인지도 마치 소비자처럼 광고를 해야 되는 것처럼 그리고 우리 안경인들은 안경사들은 어떤 유통의 한 부분으로 지금 잘못 오해돼서 이 지식 산업에 속하는 우리 안경사의 어떤 그 위치가 어떤 유통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해석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안경 방송에서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지식 전문가인 시력 보호 전문가들이 그리고 안경사들이 어떤 그 전문가로서의 대접을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의료 기기를 취급하는 어떤 의료 전문가로서의 어떤 사회적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이런 방향으로 유도해 주시면 좋겠고요. 그리고 지금 그 저 대국민적으로 마치 소비재를 그 유통하는 소매점처럼 잘못 인식된 이런 부분을 바꿔서 정말 가치 있는 어떤 언론으로서의 역할을 다해 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. 예, 아주 좋은 미디어로서 이렇게 그냥 그 좋은 일을 해주신다고 그래 감사를 드리고요. 어찌됐든가 이것이 우리 한국 안경산업을 발전시키는 큰 모태가 되고 토대가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해주시고 지금까지 또 잘 해오셨지만 앞으로는 구석구석 찾아다니는 어떤 그런 소비자들이 진짜로 알고 싶어하는 그런 좋은 방송이 될 수 있도록 많이 좀 협조를 해주십시오. 네, 감사합니다. 지금까지도 많이 방송해 주시고 또 해주셨지만은 앞으로도 더 많은 방송을 해주셔서 우리 안경계가 더 병원이나 안경점에 유익한 방송을 해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. So I hope that with the help of this program and the media coverage, we can explain to the Korean population how it's important to have a good vision correction. That it's not only important for their health, but also for the quality of life every day, that having a good correction, taking care of your eyes, seeing your optician is really something very important for the future, especially as the population becomes older. 먼저 그 안경 방송의 어떤 방송 매체로서 새로 설립된 데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우리 업계의 발전에 큰 초석이 됐으면은 많은 도움이 됐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. 예예. 예. 이제 안경에 대한 여러 가지 매체들이 있는데 지금 우리 안경인들만 주로 볼 수 있는 매체밖에 없기 때문에 일반 소비자들이 안경이 패션이다라는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는 모든 정보를 많은 정보를 안경인이 아닌 일반 소비자들한테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매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. KOB 파이팅!